자, 이제 3교시입니다. 제가 좀 빠르죠. 지금 빠르게 해도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아마 전체가 다 정리가 쭉 되실 것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어렵고, 좀 지금쯤은 이제 체계도에 관한 접근은 이제 마지막 정리다.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자, 이제 용도치구입니다. 이제 용도치구부터 용도구역 이하 상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지구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그 제한들을 또 강화 또는 완화 위해서 일부 장소에 정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있는 그 제한들을 강화 또는 완화를 위한 목적이고, 일부 장소에 정할 것이고, 또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자, 크게 현재 9가지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 취계방, 고방, 특구라는 요입니다. 또세 번째 있죠. 기경관지구, 자연지가지 특화,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 중요실물 생태계, 또 철학지구, 자집, 또 개발지능, 주산광복특, 또 방제자시 세 번째 있고, 고방특보건 세 번이 안 되어 있더랍니다.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드는 상이죠.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위치 제한받더라 해서 자연취락지구는 녹관 농자에 있는 취락정비다. 집단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의 취락정비입니다. 이것들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에서는 최고 한도의 높이를 정한다라는 부분도 보시고, 또 특정 용도 제한 중의 목적이죠. 청소년 등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등을 설치, 특정 시설,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한다랍니다. 근데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한 시설, 복합적인 이용을 위해서 특정한 시설 입지를 완화죠. 제한 완화 차이점이 있다 해서 이것들 정의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행위 제한의 원칙이죠.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들은 원래 원칙은 거지방 조례로 정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이다 할 겁니다. 다 대부분 다 조례입니다. 하지만 여기 취락지구에서의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이고,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개발제한특별법입니다. 보시고요. 개발지능지구는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 기호로 제한한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자주 언급합니다. 이것도 보시고, 나머지는 다 조례로 정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경고라고 경고 경관지구와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경관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했어요. 경고 리모델링 완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자, 요 판이 참 중요하죠. 오른편 인상들입니다. 용도지구의 지정은 반드시 우리 국토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지정 특례는 없습니다. 또 신설, 아까 앞에 봤던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들 말고 필요할 때 보시면은 또 신설도 할수 있죠. 해서 보시면 시, 도지사급에서는요, 그 지방 조례로서 신설할 용도지구의 명칭과 목적 등을 다 정한 다음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딱 해주면 신설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항이죠.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에 있는 그 행위 제한 사항들을 강화하는 신설은 되어도 완화하는 신설 되어서는 안 된다. 완화 금지라는 부분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세 분입니다. 세 분. 보시면 세 분이 쭉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 여기서 경관지구와 그다음에 요 보호지구 관련해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경관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경중특일 때는 보시면은요, 추가 세분도 가능하다. 경중특이죠.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추가 세분도 가능하다. 이것도 경중특 세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용도지구는 지정해야 된다. 의무가 없어. 없지만요, 방제지구는 지정 의무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냐? 연안침식관료구역 등과 그 다음에 동일한 지에 10년간 이외 이상 발생이 딱 되어서 인명사고 발생되었다 할 때는 지정은 해야 된다. 업무 대상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복합 용도 지구죠. 요것도 위치가 제한받죠. 11개 해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 관리란 요 장소 내에서만 정할 수 있고, 그 용도 지역 안에서도 3분의 1까지만 정할 수 있더랍니다. 정해지면 계속 일반 주거입니다. 하지만요, 행위 제한 사항들을 그 지방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 주거는요, 준 주거 지역처럼요, 일반 공업지역의 일부 장소는 준 공업지역에 준해서 행위 제한 사항들을 좀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 주거라 할지라도 장례 시설 설치는 제외한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준공업적으로 뭐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줘도 아파트 건축은 안 된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또 계획 관리 지역 일단은 원래 안 되던 위락 시설, 판매 시설, 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또 허용을 할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들 처음에 꼭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용도 구역도 나옵니다. 용도 구역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한 문제 가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가시면 용도 구역 편이 나옵니다.
자, 용도구역도 일부 장소에 정한다. 또 필요할 때 용도구역 간의 중복적용도 될 수가 있다랍니다. 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제한들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이죠. 개시, 수도, 립에서 5개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아, 다 보시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데 결정권자가 특정되어 있죠. 개발 제한 외건 국토장관이 할 수 있다. 시가화는 원래 시도지사가 원칙인데 국가계획상 연계 필요할 때 국장이 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그다음에 입지규제는요 결정권자죠. 시장 군수를 제외한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둘 중 다 결정을 해서 입지규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도 한번 쫙 보세요. 특히 시가 조정국입니다. 이것은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죠. 이걸 위해서 이 시가를 도모할 것인데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도모하자 해서 도시와 인접 장소에 일단 딱 정해서 일정 기한까지만 유보를 딱 시키죠. 그래서 여기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해제 신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기한 내에 개발 계획을 세워서 개발될 것인데 혹시 개발 계획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유보기한 끝나면 다음날 신료된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좀 읽어만 보십시오. 보시고 행위 제한상들이죠. 다 중요한 어떤 제한들이 있습니다. 법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개발 제한 특별법.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그다음에 순환관리법, 또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 제한 사항들은 따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계획에 따라서 행위가 결정이 되어진다 해서 계획이지 법이 아니다. 차이점도 있다간 다 법인데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구분도 다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용도구역의 지점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여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이것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이건 일정 기한만 유보합니다. 유보하니까 유보 끝나고 끝나면 바로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 내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가 원칙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도 만들어 못한다. 그래서 국방상, 공익상 중요한 상으로서 중앙 기관의 장들의 요청 따라서 국토장관이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또 아주 행정한상이 센 곳입니다. 그런데 유보기간 5에서 20년 끝나면 다음날 바로 실효가 돼서 풀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에서는요, 그 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법에 있는 요 사항들만 할 수 있어요. 요 사항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받고 해야 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정축이 가능한 데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을 넘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정축은 안 된다. 하지만 안 크지는 개축과 재축과 대수는 하게 해준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우선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은 200%까지 정축 한번 허용된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타는 뭐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두 개 이상의 하나의 토지가 두 군데 토지 용도에 걸쳐서 있는다는 걸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한쪽이든 양쪽이든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인 땅이 딱 보인다 합니다. 그러면 건물 종류 결정할 때는 더 넓은 쪽 대지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도로변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대지인데 도로와 띠 모양 따라 구분되어진 용도가 있으면서 상업적인 딱 폼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660 가지고 평가해서 더 넓은 곳에 따라서 건축물 종류를 정한다.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면적 불문하고 원래 주어져 있는 그 비율만치 각각 따로 적용시켜서 평균 합산을 해서 규모를 따진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우리가 보통 기존 건물들은 계속 법이 바뀌어도 쭉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이 바뀌었다랍니다. 앞으로 금지한다 해도 쭉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건물을 일부러 개축하거나 또 정축하거나 이전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새로운 법에 맞을 때만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이 재축되어서 멸실돼서 재축한다라든지 또는요 안 커지는 대수선할 때는 종전처럼 계속 쭉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요 부분도 체크를 꼭 해놓으시기를 당부를 올립니다. 실무 때 많이 또 이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들이 쭉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용도 지역의 중복 지정이죠. 우리 용도 지역은 절대로 어떤 이유도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도지구는요, 일단 용도지구라는 큰 틀 속에서 일부 장소에 용도지구 정합니다. 그런데 용도지구 간에도 중복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용도구역도 보시면 일부 장소에 정하는데 용도구역 간에 중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기본적으로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6페이지로 갑니다.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시간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페이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을 세울 때 일부 장소에 무슨 다산지구, 무슨 청라지구, 무슨 송도지구, 무슨 또 저기 뭐 동탄지구, 일부 장소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계획을 딱 세운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죠. 일부 장소, 동탄지구 같은 그 지구가 뭐냐?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장소에 대해서 멋들어진 개발을 위해서 이런 식의 계획구역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동탄 지구냐, 청라 지구냐,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요 지점 보시면, 요 때도 반드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요 지정만치는 보시면 지장 군수가 따로 입안해서 결정 신청이 필요 없어 자체 결정을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용도, 지구 단위 계획은요, 개발을 할 곳에 건물 지을 때 이런 곳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아져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되었다. 그러면요, 멋진 개발을 위해서 다 지정을 할 수 있어. 여건이 좋아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어떤 지역이 딱 보이면 반드시 업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여야 하는 곳이 딱 등장을 하죠. 어디냐 하니까요. 정비구역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종료 끝난 다음에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정이 아닙니다. 하던 사업이 다 끝나서 입주다 했습니다. 10년 흘렀어. 그래서 정택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들 또요.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딱 되어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 된다 할 때와 녹지 지역이 주상공업지로 변경이 딱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입니다. 그래서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주상공 30만 일대는 지정은 하여야 한다 합니다. 이 장소들 외에는요, 하여야 한다 하면 전부 다 X다. 참 잘 뜨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농촌마을, 비도시입니다. 비도시에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할 때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은요, 비도시 지역은 일단 기본 원칙이 계획관리 지역이 해당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반 이상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나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계획을 딱 세우면 학교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면적이 30만이 필요하더랍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학교, 초등학교 갖추고 있어 또는 서울 오른편에 있는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러면은요, 일단에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만만 되어도 되겠다. 완화시켜줍니다. 아파트 1위 외에 기타 개발을 위한 목적이다. 할 겁니다. 그 경우에는 전부 다 3만 이상 최소한 면적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다 반 이상의 계획까지 포함이 다 되어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죠. 먼저 개발되어져 있는 개발 진영지구라고 결정이 되어져 있는 요 장소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그럴 때는요, 어떠한 용도 지역 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또 제안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거 개발 진영지구만 아시면 됩니다. 보시면 계획 관리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산업 유통, 어떤 공장 짓는, 창고 짓는 그런 식의 목적일 때는 보시면 계획 관리도 가능하고 생산 관리와 농림 지역이 가능하다. 합니다. 또 관광 휴양 개발이면 도시 지역이 아니면 다 가능하다. 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러한 개발 지정지구는 특정 용도 지역에 위치할 때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구역을 정했으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그 목적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 포함해서 시장 군수까지도 직접 도시관리기로 지구 단위 계획을 또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삼는 데어도 못한다 그러면요, 구역 지정이 다 실효가 딱 되어집니다. 보시는데요. 자, 이 계획을 세울 때 아주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 사항이 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요. 자, 3번과 4번은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그 장소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배치할 것이냐, 기반시설 배치 규모하고 또 여기 형성이 되어진 토지들마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할 것이냐, 건축물 종류, 건축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들은 필수적으로 포함을 시키라. 그래서 기건근용에는 필수 포함사항이고 그 외에는 포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포함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포함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해서 필수
필수포함상 네 가지 기근근용이 꼭 반드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필수포함상이다 해서 포함은 해야 된다. 중요한 상입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실 파트가 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기구로서 아주 많은 법 제한들을 완화합니다. 근데 몽땅 완화는 못해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제한 중에서 뭡니까? 건건용,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요 4가지하고요. 건축은 참 많죠. 그 많은 제한 가운데서 조대공이 조경 설치와 대지도로 접도 관계하고요. 공개 공지와 높이 제한들을 완화할 수 있다랍니다. 또요, 주차장법에 있는 바로 주차장설치조항, 이것도 완화할 수 있어. 그래서, 건건용 조대공의 부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지. 이것들 외에는요, 완화 금지다. 완화하지 못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여기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때에 보시면, 도시 아니든 도시 밖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해당 그 장소에 적용하는 그 건폐율의 1.5배, 150%,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를 할 수 있다. 다음 부분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3년 되어도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못해. 그러면 그 다음날 당연 실효가 쭉 되어진다랍니다. 또 밑에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맞게 착수를 해야 돼. 착수 기간이 5년 줍니다. 착수를 못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역시 계획도 실효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획 실효는 주민들이 입안 제안해서 결정이 되어진 계획에 한한다. 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하십시오. 시험에 잘 뜹니다. 자, 넘어가지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17번 문제 갑니다. 17페이지.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바로 용용용 기도 정지를 위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설치를 했을 때 바로 그 명칭이 바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이것도 관련해서 시험에 여기까지 포함해서 참 자주 많이 나옵니다. 세 개 문제 나옵니다. 자, 일단 자, 요 5이 잘 뜨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무엇이냐? 참 시험에 잘 뜹니다. 요것은 기반시설이 참 많이 있어. 그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할 것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가 결정이 되어진 시설 가지고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잘 뜹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한다랍니다. 그러면 설치가 딱 되었어. 그럼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관리입니다. 국가가 설치하면은요, 대통령령으로 관리사항을 정한다. 이 대통령령을 딱 보시면은 중앙관세장이 관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설치했다. 그러면 지방조례로 정한다. 조례사항은 딱 보시면 대부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되어 있지만 이 조례 내용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방시설은 조례에서 정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군데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두 군데 이상 도시에 걸쳐서 설치가 딱 되어지거나 또 한쪽에 설치가 되었지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바로 광역시설이 됩니다. 자, 이것도 원래 원칙은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랍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두 도시가 모여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설치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다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관계 도시의 장들, 특광시군이 모여서 협약체결하거나 협의에 통해서 설치관리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의 구성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같은 도 안의 시와 군이면 도지사가 설치관리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시면 국가계획상 필요한 것들은요, 따로 법인을 설치해서 법인이 설치관리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공항공사 또 항만공사 등이 항만사업하고 공항사업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공동구시설 또 근래 언급 참 많이 되죠. 지하 공동매설구입니다. 도로 밑에 큰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한 구멍 속에 각종 어떤 전기가스수 한꺼번에 다 집어넣죠. 그래서 공동관리하면 참 멋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참 많이 들어. 그래서 설치를 함부로 못합니다. 자, 근데 설치를 못해. 요걸 설치할 때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구 터널 팔 때요, 1km 갈 때 건 1,000억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어떤 비용 때문에 결정을 쉬할 수 없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신생 사업 쪽이 크게 나올 때는 설치하라. 업무는 딱 부여합니다. 어디냐면,
도시개발정비사구역,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이전 신도시사업 해서 도정택공정청사업 하는 그 면적이 200만을 초과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치 업무가 조진다. 이 계획이 안 넣으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설치했다. 그럼 모두 다 수용을 다 해야 돼. 그런데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야 수용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가스관과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야 수용 여부를 정한다랍니다. 자, 설치했습니다. 관리입니다. 관리는 해당 도시에서 관리합니다. 특광시화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획이죠. 공동구 관리자분들이 5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계획 수립합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안전점검입니다. 정기점검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정비는요 이제마다 한 번씩 점검받더라 보시고요. 요 비용 참 중요하죠. 막대한 비용이 됩니다. 설치할 비용 엄청 듭니다. 몇천억 듭니다. 요거 해당 요 사업 시행자들 뿐 아니고 앞으로 이용할 자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의 점용 예정자가 공동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관리할 때도 비용이 됩니다. 관리 비용은요, 관리는 시에서 해주지만 관리비용은 다 부담시킵니다. 점용자한테 다 부담을 시킨다. 연위에 분할 납부시킨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요 파트도 기본 딱 털을 잡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 보시면 이제 공동구 각종 도시공계 시설 사업을 합니다. 사업도 참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